단발로 자를까? 와, 너무 예쁘다. 나도 단발하고 싶다. 어떡하지? 해볼까? 뭘까? 단발 할까 말까? 갑자기 단발을 한다고? 응, 이거 봐. 너무 예쁘지 않아? 우와, 예쁘다. 근데 후회할 것 같아. 안 어울리면 어떡해. 근데 이렇게 똑 단발을 하겠다고? 어정쩡하면 안 하는 일만 못할 것 같아. 길르는데 엄청 오래 걸려. 얼마나 걸릴까? 못해도 3년? 엄청 오래 걸려. 아, 맞지. 근데 어떡해. 너무 자르고 싶어. 유튜브에 단발이 어울리는 얼굴형 이런 거 쳐봐.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얼굴형인데, 계란형인데 턱이 짧거나 아니면 동그란 얼굴형은 오케이. 넌 얼굴이 되게 동그란 것 같아. 나도지. 그리고 두 번째로 체크해야 될 점이, 이제 내가 목이 긴가 안 긴가. 목이 길면 오케이, 단발 오케이.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숱이 많은 사람 오케이, 단발 오케이. 야, 너는 머리숱 많잖아. 내가 머리숱은 많긴 하지. 근데 머리숱 없는 사람 하시면 안 오케이. 하시면 안 돼요. 나 머리숱 완전 없잖아. 혹여라도 잘랐으면 큰일 날 뻔했다. 너는 다 포함되네. 그럼 나 단발 잘 어울리는 거? 응. 내일 당장 가서 잘라야겠다. 안녕하세요. 머리 어떻게 오늘 하시려고요? 아, 단발로 자르려고요. 많이 기르셨는데 단발로 자르셔도 괜찮으실까요? 아, 모르겠어요. 후회할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어요. 저 잘 어울릴까요? 얼굴도 동그시고 목도 기셔서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. 네, 그럼 잘라주세요.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? 아, 그런가? 아, 진짜 잘 어울리세요. 허전해. 뭔가 추운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어색해. 아, 이거 아니고. 안 어울려. 확인을 받아봐야 될 것 같아. 홧김에 잘랐는데, 아, 눈에서 땀이. 왜? 예쁜데? 괜찮은데? 엄청 예쁜데? 무슨 말이야? 너무 예뻐서 눈물이 난다는 건가? 잘 어울리나 보네. 백설공주 같아요. 괜찮아요? 오, 피키! 구독해요, 좋아해요, 좋아요, 사랑해요.